예, 안녕하세요. 예,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부분부터 43페이지부터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예, 4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예,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된다고 했죠? 예또 여기 영상에 자막이 나오니까 편안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만일 해를 입게 되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 근꼭 관세음보살만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지장보살을 불러도 되고 문수보살을 불러도 되고 약사여래를 불러도 되고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도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늘 말씀드리죠 예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일심이에요 무엇이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불자들 우리 중생들이 아주 나쁜 업의 번뇌가 있어요 아주 나쁜 업의 번뇌가 있는데 그 번뇌가 뭐냐 자꾸 특별하고 신기한 걸 찾아다녀요 어떻게 해야 기도빨을 더잘 받을까 어떻게 해야 더 소원성취가 잘 될까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더 좋을까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피의 힘, 그 불보살님 가피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일심이에요. 마음. 이 마음. 관세음 보살을 부르건, 지장 보살을 부르건, 금강경을 하건, 법화경을 하건, 천지파량 신주경을 하건, 신묘장구다란 일을 하건 능엄주를 하건 딱 1심이 되는 게 핵심인데 스스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1심이 되지는 않고 자꾸 좀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더 소원 성취를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더 기도빨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꾸 밖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구한다? 밖으로 구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업장을 소멸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님의 큰 가피를 성취하고 싶으면, 밖으로 특별하고 신비한 걸 찾지 말고 무엇이 돼야 된다? 일심. 마음을 하나를 딱 모아서 일심이 돼야 돼요. 일심.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관세음보살님에 딱1심이 돼야 되고 지장보살을 부르면 그 지장보살에 딱1심이 돼야 되고 금강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을 사경하고 거기에 딱1심이 돼야지 우리 중생들은 다들 자꾸 밖으로만 찾으러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가 내 스스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심이 돼야 된다 그들이 가진 칼이나 막대기가 곧 조각조각 푸셔져 능히 벗어날 수 있으며 혹은 삼천대천 국토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야차와 나찰 악귀 불교를 대표하는 악귀들이죠?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 악귀가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겠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수갑과 쇠고랑에 손발이 채워지고 몸이 무역 묶였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것들이 다 끊어지고 풀어져 곧 벗어나리라라고 돼 있죠. 예. 우리가 혹 악한 귀신, 야찰이나 낙찰, 악한 귀신을 만난다 하더라도 악한 존재를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라. 누구를 간절하게 불러라.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불러라. 1심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우리 불교 설화에 보면 이렇게 염불 갑피, 염불 공덕을 받은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옛날 옛적 중국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스님? 현장 스님. 현장 법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현장 스님이 그 손오공에 나오는 서유기, 서유기에서 서유기의 주인공이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나오죠. 그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의 스승이 바로 현장 법사예요. 그래서 현장 법사를 모시고 어디로 떠나요? 인도. 예, 인도 땅으로 가서, 왜, 인도 땅을 왜 가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경전을 예, 구하기 위해서, 예, 널리 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부처님에 계셨던 저 고향 땅, 인도로 가서 부처님의 경전을 모셔오기 위해서, 그렇게 험난한 길을 걷게 되는데, 서유기,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서유기에 나오는 내용은 소설 책이에요. 하지만 현장 법사는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실존 인물이고 역사에 기록된 분이에요. 또 현장 스님께서 인도에 갔다 오신 그 이야기를 현장 스님 제자들이 이렇게 글로 음, 글로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그 현장 스님이 중국에서 인도까지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신 그런 진귀한 이야기가. 지금도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불교설화에 보면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현장 법사가 이제 막 당나라에서 인도로 넘어갈 때그 중국 땅, 당나라 땅을 막 벗어나기 직전에 그 국경지대에서, 국경지대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어느 절에 들어갔는데 절이 텅 비어 있고 어느 노스님만 이렇게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그 노스님이 누워 있어서 가까이서 갔더니 차마 눈 뜨고는 볼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태로 온몸에 막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로 누워 있더래요. 현장 스님이 "노스님, 노스님, 어찌하여 이렇게 되셨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아, 이곳에 전염병이 퍼졌는데 나는 전염병에 이렇게 몸이 쓰러져서 누워있고 절에 있던 대중들은 전염병을 피해서 다들 멀리 피난을 갔습니다. 아이고, 스님. 그래서 현장 스님이 갈 길을 멀지만 차마 그 자비심, 자비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그노 스님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했대요. 간병을 하는데, 아니, 나다 죽어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 간병해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런데 그 노스님의 승질이 얼마나 못됐는지, 옆에서 간병해주는 현장스님한테 그렇게 욕지거리라는 거예요. 소새끼, 말새끼, 대떼다막 이러면서. 이 나쁜 놈아,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옆에서 간병해주는데 왜 이렇게 욕을 해? 그, 우리 같으면, 신경질 나가자. 에라이. 은혜도 모르는 스님 같으니라고. 나 그냥 갈 거야.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뭐, 요런 분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 현장 스님은, 아우, 몸이 아파서, 성격이 예민해져서 스트레스 받으셔 그런가 보다. 내가 참아야지, 뭐. 이러면서. 옆에서 지극정상 간병을 해드렸는데, 며칠 후에, 그노 스님의 병이 딱 났대요. 그래서 몸에 건강을 쾌차한 노스님이 참으로 고맙소 참으로 고맙소 하면서 그대는 어디 가는 길이요 예 저는 저 인도 땅에 가고자 합니다 아니 여기서 인도 땅을 가려면 밀림을 건너고 어 그리고 막저 사막을 건너고 그 온갖 야수와 식인 종대가 귀신들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그 사이를 건너서 인도에 가려면 너무나 위험하고 위급한 일들이 생길 텐데 어쩌려고 인도에 가는 것이요?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가져와서 널리 부처님 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함입니다. 와, 멋있다. 그죠? 선제 선제로다 하면서 예, 책을 한건저요그 책을 딱준데그 책이 바로 뭐였을까요? 반야심경. 그래서 그 반야심경 두루마기를 다 주면서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읽으시오.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 노스님과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인도 땅으로 가는 길에 숲을 지나가는데 숲에서 식인종을 만났대요. 식인종을 만났을 때 식인종들한테 나무에 이제 묶여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채, 그 식인종들이 현장스님을 묶어놔가지고, 현장스님 살아있는 채 불을 붙여서, 현장스님을 이제 불에 태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식인종들이.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통구이. 예? 전문용어로 바베큐라고 하죠. 바베큐. 그러니까 이제 통구이를 이제, 스님, 현장 스님을 태우려고 하니까 현장 스님이 그노 스님이 줬던 반야심경 그 짧은 걸 머릿속에 외우고 있잖아요. 워낙 머리가 좋으시니까.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이것을 외우시오 라는 말이 딱 떠올라서 그 반야심경을 묶인 채와 불이 막 붙었을 때 반야심경을 읽으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뭐가 쏟아져요? 비가 쏟아져. 비가 쏟아지면서 그 불이 후두두둑 다 꺼지면서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나무, 벼락이 나무를 꽝꽝 하고 때려 부시니까 식인종들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이 내려준 사람을 우리가 잡아먹으려 해가지고 하늘이 노했나 보다 해가지고 현장쌤을 풀어주고 식인종들이 우르르 다들 도망갔다라는 그런 불교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으로 현장스미 인도 땅에 가실 때마다 하루에 반야심경을 마흔 아홉 편씩 읽으셨대요. 몇 편? 마흔 아홉 편, 하루에. 그래서 그 마흔 아홉 편씩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인도 땅에 가면서 온갖 괴로움과 위험에서 큰, 크나큰 반야심경의 가피를 받으셨다라는 반야심경 가피공덕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스님이 인도에 갔다가 다시 이제 중국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 10년, 15년 정도 책마다 좀 내용이 다른데 한 15년 정도 고향을 떠나서 10년에서 15년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당나라로 돌아가는데 당나라에 막 들어가려는 그 국경성 적경지대에서 아그 노스님은 잘 계시는가 나에게 반야심경을 주셨던 그 노스님은 잘 살고 계시는가 아직도 세상을 떠나지 않고 아직 머무르고 계시는가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간병했던 그 노스님 절에 딱 찾아갔는데 노스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목까지도 없어요? 절까지도 없는 거예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여기 분명 큰 절이 있었는데 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은 없을 수 있지만 절이 없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절터라도 남아야 되는데 절터도 없는 거예요. 그 근처에 오래 살았던 마을 사람 토박이들한테 물어보면서 저산 너머에 절이 있고 노스님이 계셨는데 그, 노 스님은 어디 가셨고 절은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수십 년을 살았지만 여기에 절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그때서야 현장 스님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무릎을 치면서 아, 그때 그노 스님이 내가 부처님의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 땅에 들어갔는데 내 마음, 내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셨던 불보살님의 화신이시구나. 내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내가 인도 땅에 무사히 갔다 올수 있도록 나에게 무슨 경을 주셨던 거구나? 반야심경을 주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제자들한테 항상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때 아마 내가 만났던 그 노스님이 누구의 화신이셨을 거다? 관세홍보살의 화신이셨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그런 불교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예. 그래서 이 현장생 불교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가득한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 악귀가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겠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라는 내용 나오죠. 악귀가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악한 눈으로 노려 볼 수조차 없는데 누구를 부르는 사람은 관세음보살, 불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귀신들의 악한 눈으로도 쳐다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를 입힐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현장 스님 불교사라 이야기해 보면 현장 스님께서 그 밀림을 건너고 큰 강을 건너고 그 사막을 건너가면서 온갖 흉악한 식인종들과 도적대와 사람들과 맹수와 귀신들을 만나게 됐을 때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셨대요.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실 때마다 정말 신비한 가피를 입으셨는데 어느 날 깜깜한 한방중에 온갖 별의별 요란한 온갖 귀신과 악귀들이 나타나서 현장 스을 덮치려고 했대요. 현장 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온갖 악귀와 귀신들이 현장 스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현장 스님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관세음보살! 외치니까 귀신들이 놀래 가지고 여기 나온 그대로 악한 눈으로 쳐다볼 수조차 없더래요. 다들 두려워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현장 스님을 감히 침범할 수가 없는데 감히 현장 스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현장 스님 어? 곁에서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현장스님이관세음보사라고 부르니까 감이 가까이 오지 못하다가 현장스님이 반야심경을 독송했더니 그 악귀들의 비명을 내지르면서 비명 소리를 내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참이 반야심경 공덕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야심경 외얼 보대와요. 와은 것만 더 고마워요. 그래요? 자, 그래서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 이와 같이 묘하고 묘한 힘이 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더 답답한 게 뭐냐면. 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한테 기도해라, 염불해라 해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좀 짜증 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고 그러면 자꾸 그런 소리 듣다 보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입이 아프도록 이 모든 게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전생의 업보고 내가 지은 전생의 빚이다. 중생은 다 업대로 살아가고 중생은 다 복대로 살아간다. 내가 이번 생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내가 그만큼 전생의 업보가 두껍고 빚이 많아서 그렇다.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그렇다. 그러니 이번 생에 뭐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라는 걸 귀가 아프도록 내 입에서 피가 배어 나오도록 인과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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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라 하는데도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안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뭐가 두꺼운 사람들이구나.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구나.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구나. 업보가 두꺼운 중생들은 옆에 살아계신 부처님이 출연하셔도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이게 다 인연법이에요, 여러분. 인연법이에요. 근데 어느 불자님들, 어느 보살님들은. 저를 마주치면, 막제 가사자락을 이렇게 손끝으로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세요, 보살님? 왜 그러세요, 불자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평생을 살아오다가, 남 탓하고 내 팔자를 탓하면서 살아오다가, 스님 법문 듣고 비로소 눈이 뜨여서 내 업이었구나 내 업이었구나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스님 법문 들으면서 매일매일 염불하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염불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스님 법문 덕분에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불자님들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봤어요. 제가. 그러면 누가 더 감동받을까요? 제가 더 감동받아요.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법문하고 강의하면서... 그도 내 마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이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부처님 법을 모르던 사람이 내 법문 듣고 부처님 법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염불하는 법도 모르던 분들이 제 법문 듣고 기도하고 염불을 매일 하게 됐다. 그러고 제일 또 보람 있었던 게 절에 다니다가, 나쁜 일을 겪고 나서 믿음이 뚝 꺾여가지고 오랫동안 절에 다니질 않았다가 스님 법문 듣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끼게 되고 스님,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스님 법문 듣고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더 감동을 받죠. 근데 희한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아! 하고 얘기해주면, 어! 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며. 어떤 사람은, 아, 어, 응? 에 해? 오만말로 다 가르쳐줘도,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그냥 뭐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쇠귀의 경잇기. 참 희한해요. 근데 이걸 부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다 무슨 법이다? 이념법 아 하고 얘기했는데 어 하고 알아듣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공덕을 닦는 분들은 전생에 좀 박복하게 살아서 이번 생 힘들고 좀 괴로웠지만 부처님 법을 딱 만나고 부처님 법을 딱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뭐가 있는 분들이에요 성근.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묘하죠, 인연법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공부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 중에 하는, 스님들 중에 하는 농담이, 스님들 중에 하는 농담이에요, 농담. 또 진담으로 받지 마세요. 물론, 지, 농담 속에 뼈가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신심, 믿음 없는 사람이 두 부르래요.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첫째, 중노릇하다가 환속한 사람이 믿음이 없대요. <laughs> 네? 그래서 옛날 어른스님들이 환속이 믿음이다라는 표현이 있었대요. 무슨 믿음? 환속이 믿다. 환속이가 환속하신 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 우스갯소리예요. 왜냐하면 왜 어른들이 그런 농담을 하셨냐면 절에 열심히 절에서 공부하고 스님 노릇하다가 머리 기르고 바깥으로 환속을 해 버리면 더 절에 밖에 나갔으면 더 절에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절을 쳐다도 보지 않더래요. 희한하죠. 예, 그래서 노스님들이 환속이 믿음이다, 환속한자의 믿음이다.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근데 이 말도 또100%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 무슨 인연법에 의해서 어 머리 깎고 스님 노릇 하시던 분이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머리 기르고 승복을 벗고 속복을 입어서 환속했다 하더라도. 불심이 깊은 분들도 있어요. 아마 옛날 노스님들이 그렇게 장난치려고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가 누구냐? 가장 믿음이 없는 두 번째 부류가 누구냐? 이것도 그냥 농담 삼아 들으세요? 절에서 먹고 자는 종무원들이 제일 믿음이 없대요. 예? 네? 누가 지금, 그렇지, 이러대요. <laughs> 뭐, 알고 하신 얘기인가? 아니 절에서 스님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절에서 살고 절밥 먹고 사는 종무원들이 제일 믿음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농담이. 근데 이런 농담이 왜 생겼냐? 다 뭔가 뼈가 있어서 하는 말이겠죠. 하지만 이 말도 또100%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종무원의 직원분들이나 공양관에서 일해 주는 공양조 보살님들 중에 정말 스님들보다도 더 불심이 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노스님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반성하고 스스로를 비춰봐라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뭔 얘긴지 알겠죠? 예. 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아 하고 얘기하면 어 하고 받아들이는 삶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에서 24시간 먹고 자고 절밥 먹고 사는데도 전혀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 없고 그냥 직장 생활하려고 월급 타려고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에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봐야 돼요? 예, 자기 자신을 보자, 알겠죠? 자기 자신을 보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아까 환속하신 환속 머리 기르고 환속하신 분들이 믿음이 제일 없고 절에서 먹고 자고 24시간 사는 절 직원 종무원이 제일 믿음이 없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농담을 던졌잖아요. 사실 이게 남 얘기가 될수 없는 게. 제가 요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응? 하나가 더 있어요. 응? 누굴까요? 예. 아유, 그가 또 보살님, 뭐 보살님, 뭐 그걸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예. 또 머리 기른 스님들 중에서도 심심 없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노 스님이 이 이야기 하시려는 거예요. 광우야, 머리 기르고 승복입고 스님 소리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 없는 자, 불심 없는 자들이 많다. 그 업을 다음 생에 어찌할 고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광우야, 너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불심을 갖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려던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남을 보고 남을 판단하지 말자. 알겠죠? 남 보고 남 판단하면 끝이 없고요. 자꾸 남만 보다 보면 나 자신을 놓쳐버리게 돼요.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누가 닦자? 내가 닦자. 스스로를 닦자. 알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겁나요.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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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불하고 염불하는 이유가 다음 생 지옥 가기 싫어서. 이렇게 내가 신도님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정말 신도님들이 광우스님, 광우스님하면서 이렇게 귀한 공양물 올리고 우리 스님, 우리 스님 하는데. 내가 이번 생 중노로 잘못해가지고 다음 생 지옥 떨어지면 어떡해요? 예? 같이 가자고? <laughs> 뭘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아, 보세요. 왜 같이 가요, 그런데? 극락에 같이 가야지. 예. 예. 예, 그니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극락에 태어납시다. 다 함께 성불합시다. 약속해놓고, 다음 생에 지옥에서 우리 딱 만나면, 아유, 아유, 아이고, 보살님, 여기 어쩌다 여기 오셨어요? 아니, 스님, 나야 그렇다 치더라도 스님은 여기 왜 왔어요? 이러면 얼마나 쪽팔려요. 그죠? 예, 얼마나 쪽팔려요. 그래서, 염불합시다. 뭐합시다? 여러분, 제 말을 꼭 농담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에이, 설마, 아유 스님 정도 되는 분이 설마 지옥에 떨어지겠어요? 스님 우리 이렇게 불교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절도 다녔는데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겠어요? 그 마음에 그 방심하는 마음에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하면 내가 스님들한테 누가 될까 봐참 내가 입으로 너무 구업을 지는 것 같고 죄송스러운데 불교 설화에 보면 제가 왜 쫄리냐면 불교 설화에 보면요. 지옥에 떨어진 스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소로 태어난 스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뭘로 태어나요? 소로 태어난 스님들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난막쫄려 이름도 광우야. 어? 이름도 우야. 우. <laughs> 뭐 소우잖아 아니지만.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 웃기려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방심하지 맙시다라는 얘기 알겠죠? 음, 스스로를 살펴봅시다. 자신을 잘 닦읍시다. 방심하지 맙시다. 우리 이번 생 열심히 염불해서 죽는 순간에도 뭐하면서 죽읍시다? 예,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로 닦읍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음.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노스님들이 농담으로 얘기하신 그 가장 불심 없는 존재들이 절에서 먹고 자는 종무원이다 이런 거는 그냥 어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니까 또 절에 가서 종무원들한테 야광우씨이 그러는데 니들이 제일 불심 없대 또 이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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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고 했어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예아안 돼요 그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럴까봐 내 농담이라고 했잖아요. 또 우리 절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다들 고생하는 분들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지.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디 가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좋은 쪽만 보고 중요한 게 누구를 닦읍시다? 네, 나를 닦읍시다. 요거 명심하세요. 그 절에 가서 직원들한테 막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네?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얘기했다 얘기하면 안 돼요? 광훈 씨 얘기했다 말하지 마세요 <laughs> 자 이제 우쩍한 얘기가 자 그래서 스스로를 닦읍시다 그 청나라 말기 지금으로 따온 백 몇십 년 전이겠죠 중국 청나라 말기에 왕철산이라는 거사가 있었대요 이름도 쇠다 그렇죠? 왕철산 이 왕철산이라는 거사가 저 중국 광서성 광서성이라는 곳에 관리로 있었대요. 그리고 옛날에 천나라 말기 옛날에 뭐 도적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산에 사는 산적대가 많은데 그 산적대 도적대의 숫자들이 늘어나서 그 성에서 큰 분란을 일으키니까 이 왕철산이라는 그 광서성을 관리하는 이 거사가 병사를 모아가지고 그 도적들을 도적들을 다 진압을 했대요. 근데 도적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전쟁이 벌어지고 어, 어, 본의 아니게 피를 많이 묻히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뭐 직결 사형을 했겠죠. 그 자리에서 막 목을 잘라버렸겠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에. 어느날 왕철상이 벼슬 자리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어느날부턴가 밤에 잠에 들면 꿈속에서 철사나, 철사나, 왕철사나, 왕철사나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꿈속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꿈속에서 보니까 자기가 죽였던 그 도적대들, 그 귀신들이 그 원혼들이 꿈속에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왕철사나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랑 같이 가자 하면서 밤이면 밤마다 꿈에서 누가 나타나요? 도적대들 귀신들이 나타나더래요 그걸 보고 몇날 며칠 몇달 동안 매일매일 꿈속에서 악귀들을 만나니까 몸에 어떤 병까지 생기더래요 수척해지고, 얼굴에 그늘이 지고, 삐쩍삐쩍 말라가고, 몸과 마음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다행히 성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성근. 착한 뿌리가 있었어요. 뭐냐, 와이프가, 조강지처가, 독실한 불자였던 거예요. 여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염불을, 이제부터라도 염불을 하십시오. 귀신이 있다면 뭐도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도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을 하십시오. 그래서 왕철산이 평소에 건강할 때는 마누라가 염불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할때는 콧방귀를 끼면서 무시하다가 이제 자기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무 아미탑을, 나무 아미탑을 간절하게 염불을 시작했대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기더래요. 염불을 하면서부터 꿈속에서 나타나는 귀신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더라? 점점 줄어들더라. 점점 꿈에 꽉찰 정도로 보이던 귀신들의 숫자가 연불을 시작한 이후부터 점점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들더니 마지막에는 하나 남은 그 귀신이 철사나, 철사나, 열심히 연불해준 덕분에 우리가 너의 연불 덕분으로 천도를 하게 되었구나. 고맙소, 왕철산 하면서 마지막 귀신까지 사라져버렸대요. 그래서 왕철산이 꿈에 나타나던 악귀, 이 악귀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된이 연불공덕 이야기를 그때 인광법사, 중국의 인광법사라는 큰 스님께 자기가 경험한 체험담을 왕철산이 인광대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인광대사께서 내가 왕철산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인광대사 법문집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귀신들이 악한 눈으로조차도 이염불하는 사람을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값이다 그데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무엇을 열심히 해라, 염불, 기도를 열심히 해라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